안녕하세요.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였고요. 그런데 주가는 크게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크게 뛰었습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이 앞으로 상당 기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한숨을 내쉬는 건데요. 연준은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고 깜빡이를 미리 켜둔 건 물론이고요. 내년 기준금리 예상치도 5.1%로 0.5%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경제가 견고하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건 미국 경제 얘기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제시한 대로 고금리 상황이 계속 더 길게 이어진다면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또 이겨내야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저래 힘든 시기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미국 연준 통화정책회의 결과는 2부 때 저희가 자세히 다루는 시간 마련되어 있죠. 항상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2부에서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1부 시작 때 항상 내드리는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이것에 예방접종, 그것도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 그리고 임신부, 또 65세 이상 어르신인데요. 물론 이 대상이 아니어도 유료 접종은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가거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되고요. 예방접종 도우미라는 이 홈페이지 누리집을 검색하시면 되는데 이걸 맞으면 이 주사를 맞으면 이 예방주사를 맞으면 접종 후 2주 지나면 그 예방효과가 70에서 90%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가 정답입니다. 예. 근데 이게 힌트를 드릴까요? 흔히들 독한 감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 독한 감기랑 이 두 글자 이거는 그 줄임말이 아니래요. 몰랐죠? 몰랐죠? 네. 거 봐, 이거 반전 많다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 독한 감기의 줄임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감기랑은 그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자체가 다른 질환이래요. 이 아침에 가장 큰 식스센스 이후 최고의 반전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다른 건 알고 있었는데 독감이란 말 자체는 그냥 우리 편하게 줄인 말인 줄 알았죠. 아, 그렇죠. 이 두 글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8265님이 가장 먼저 보내주셨고요. 예, 배성용님 파상풍. 파상풍. 아, 또 다른 분들 또 컨닝하고 또 파상풍이라고 보내주시면 안 되는데 그건 곱불 오답입니다. 곱불? 곱불 보내시면 안 됩니다. 곱불 감기 아니고요. 오늘의 경제 뉴스 손서구 경제평론가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염현석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요? 네. 우리나라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칠 것 같습니다. 일명 프랑스판 IRA 최종안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법인세 수요가 계속 줄면서 세수 이제 펑크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서구 평론가가 준비한 소식은요. 네, 주식시장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른바 대어들이 기업 공개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상장 후에 또 부진한 것도 많습니다. IPO 시장 정리해 보겠고요. 국내 거주자나 법인이 해외에 묻어든 가상 자산과 관련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염현석 기자부터요. 네. 우리가 그 미국의 IRA 법안 때문에 네. 여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냐 되게 많이 골치를 썩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프랑스 정부도 비슷한 방안을 내놨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작년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소위 이제 IRA가 발표되면서 우리 전기차랑 배터리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원료 수급부터 제조 공장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또 하나의 주요 자동차 시장입니다. 유럽 그리고 주요국인 프랑스에서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 역시 우리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정안, 소위 프랑스판 IRA라고 불리는데요. 이 최종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프랑스 역시 자동차 생산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자국 기업 제품이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도 조금 되어 있고요. 어찌됐건 중국의 이런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 조금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좀 풀이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가지고 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만점이 80점인데 최소 네. 60점 이상이 나와야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별로 적용되는 개수가 한참 다릅니다. 이게 또 동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방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나쁩니다. 또 운송에 나오는 탄소 배출량도 포함이 돼가지고요. 원거리 생산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각 지역별로 적용하는 개수가 다르다. 네. 뭔가 조정치 점수가 네. 다르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전기차의 핵심 요소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이 세 개가 전기차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철강은 단위 질량당 탄소 배출 개수. 그러니까 철강 얼마당 이제 탄소가 얼마나 나오느냐를 산정하는 네. 그 지수가요. 중국은 2.0, 일본은 1.9, 한국은 1.7입니다. 근데 프랑스는 1.4, 미국은 1.1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서방 국가들보다 대체로 높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전기차 무게를 줄이기 위한 알루미늄, 이 탄소 배출 개수도 굉장히 다릅니다. 유럽과 북미 대륙은 각각 8.6, 8.5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0, 일본은 12.6,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 지역의 개수는 18.5입니다. 배터리도 한번 보면 배터리 용량 단위당 탄소 배출 개수가요. 유럽과 미국은 53, 55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68, 일본 67, 우리나라는 63으로 책정됐습니다. 개수가 높으면 탄소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조금 받기 힘든데요. 이 점만 보면 사실상 한중일 이런 동아시아 국가에 생산되는 전기차에 굉장히 불리한 계산법입니다. 그리고 해상 운송 탄소 배출 개수도요. 초안이랑 동일하게 유지가 됐는데요. 해상 운송되는 전기차는 이동거리 1km당 추가적인 탄소 배출량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는 친환경적이고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거는 탄소 배출이 너무 심했다라는 건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우선 약간 동아시아 지역의 전력 구조, 그다음에 유럽 미국의 전력 구조를 또 예의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이 엄청 많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일본도 높은 편입니다. 이 네. 때문에 탄소 개수가 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엄청 높거든요. 근데 유럽은 낮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실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되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따져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게 프랑스의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전체 탄소 배출량을 보겠다. 근데 프랑스의 보조금 지급 대상을 보면 조금 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프랑스의 보조금 지급 대상은요. 애초에 중저가 전기차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프랑스가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 기준은 중량 2.4톤 미만. 여기에 차량 가격에 따라 줍니다. 4만 7천 유로. 한화 약 5,6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5,000 유로에서 7,000 유로, 우리나라 돈에서 700에서 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우리에게 친숙한 국산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프랑스에 판매된 국내 전기차 중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코나, 니로, 소울입니다. 이 때문에 핵심은 이 가격대에 전기차가 많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대적으로 장벽을 좀 쌓는 게 아니냐라는 풀이가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하고 탄소 개수가 높은 나라들을 좀 보잖아요. 뭐 인도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자동차 생산 국가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호무역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있는 거고 네. 프랑스가 GDP가 세계 7위고 네. 선진국이고 유럽에서도 꽤 큰 시장입니다. 네. 프랑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또 어디까지 어느 나라까지 또 퍼지게 될지 그렇죠. 또 상징적이기도 한데요. 일단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이걸 또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게 앞서 미국을 한번 좀 살펴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미국의 IRA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급하게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이렇게 허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히려 친환경차 미국 수출이요. 9개월 연속 지금 증가세가 하고 이루고 있습니다. IRA가 엄청 빠르게 진행된 만큼 틈이 있었던 건데 네. 상용차에는 제조 공장의 위치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차 그러니까 뭐 렌트카라든지 리스카라든지 이런 상용차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우리 친환경차가 오히려 수출이 더 늘었습니다. 미국. 네. 당연히 프랑스 역시 여러 가지 뭐 허점들이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뭐 틈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프랑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 기업이 이의제기를 하면 2개월 내 프랑스 정부가 그거를 보고 최종에 뭐 연계를 시켜주든 아니면 어떻게든지 답을 내준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고요. 우리 정부도 기업들이랑 이제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그 건의사항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시급한 거는 해상 운송 이 거리에 대한 추가 탄소 배출 이거를 조금 줄여달라라는 요청이 현재는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또 비슷하게 맞대응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중에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조금 확대 계획이 나올 건데 네. 이 여기에서 아마 국산 위주의 조금 더 파격적인 게 좀 나올 거라고 추경호 부총리가 언뜻 운은 뗐습니다. 눈에는 눈, 이해는 이. 네. 그렇죠. 한번 지켜보겠고요. 손석우 평론가가 네. 골라온 경제 뉴스. 주식시장이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네. 그런데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IPO 시장이 뜨겁다는 건 이제 투자금이 많이 몰린다라는 네.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IPO 흥행 여부는 투자금이 얼마나 모이는지가 중요한데 크게 과정을 보면 이제 기관들이 참여하는 수요 예측이 있고요. 일반 투자자들 대상으로 청약을 하는 공모 과정에서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전반적으로 많으면 최초 공모가도 이제 높게 형성이 되고요. 상장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최근에 상장 준비하는 기업들을 보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하는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이 기업을 보면 앞선 기관 수요 예측에서 국내외 1920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요. 24억 주 넘게 신청을 해서 경쟁률은 272대 1이 나왔고요.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최상단인 2만 6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쟁률 자체가 되게 높은 건 아니지만 대형 투자 기관들이라든지 해외 국부 펀드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대부분 이런 기관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겠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일반 청약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켜볼 부분입니다. 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IPO 막 다 연기한다. 뭐 네. 안 좋았죠. 전반적으로 심리가 예, 살아나질 못했죠. 증권신고서 철회하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반년 사이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이제 IPO 시장 좋아졌네. 우리도 가야겠다. 이렇게 상장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재도전하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밀리의 서재라는 곳인데 수요 예측에서 희망 범위 상단으로 공모가를 확정했고요. 지난해 첫 상장 도전을 했었는데 당시에 고평가 지적이 나오면서 상장을 철회했었습니다. 그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죠. 자 이렇게 대형 IPO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작년에 상장을 철회한 대여들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뭐 인터넷 은행인 K뱅크를 비롯해서 SK쉴더스, 원스토어, 현대오일뱅크, CJ올리브영 이런 기업들도 시장 흐름이 좋아지면 IPO에 재도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근데 그 공모가 상단으로 공모가격이 이제 희망가 상단으로 정해졌다라는 건 그만큼 상장 이후에 더 올라갈 룸은 더 좁아진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가봐야 되는 거고요. 항상 그 IPO 할 때는 상장할 때는 기업이 가장 예쁘게 꾸미고 데뷔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중개인들도 가장 멋있게 포장을 할 때인데 그렇죠. 상장 초반에만 반짝하다가 그것도 급등을 하다가 이후에는 추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거래 첫날 변동폭도 400%까지 확대되잖아요. 확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IPO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상당수가 뭐 이른바 따상
따상상 이런 것들을 바라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따상은 이제 상장 첫날의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뒤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이고요. 이게 또 이틀 연속 상한가를 하면 따상에다 상을 한 번 더 더해서 따상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수요 예측부터 투자금이 얼마나 몰리는지 흥행 분위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요, 올해 상반기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32곳 중에 12곳의 주가가 공모가를 현재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업들 흥행 괜찮았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 1000대1 넘은 곳도 많고요. 공모가도 최상단에서 확정이 돼서 흥행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한 곳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IPO 주식은 거래 첫날 팔고 떠나버리는 초단기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죠. 이처럼 단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셔야겠고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보유 기간, 목표가를 명확히 설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주식장에서 관심을 모은 테마주 중에 하나가 로봇주에 그렇죠. 해당됩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 국내에서 협동 로봇 분야 국내 1위고요. 매출 기준으로도 세계 4위입니다. 그런데 실적 면에서 아직 영업 적자. 그렇죠.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공모 과정에서 크게 흥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후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즉 주가가 크게 조정받을 위험성도 분명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가총액이 정당화되려면 최소한 연간 영업이익 수백억. 뭐 천억 가까이는 올려줘야 되는 건데 물론 항상 비전은 좋게 밝힙니다. 3년 뒤 얼마 네. 뭐 이런 식으로. 내년에 할 수 있다라고 막 강조하고는 있죠. 그리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공모주 청약하시는 분들 중에서 증권 신고서 절대 안 열어보시는 분들이 열의 아홉이라는 거. 네. 가슴에 찔린 사람들 네. 많습니다. 한번 찔렸습니다. 자,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저희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올해 세금이 너무 안 거쳐서 네. 예상보다 59조 원이나 부족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부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리 지갑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로소득세는 갈수록 더 많이 늘고 있네요. 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월목 세수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요.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총 217조 6천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43조 정도 줄었는데요. 그리고 이게 연말까지 가면은 59조 원이 그렇죠. 안 거칠 것이다라는 계산. 네. 근데 이게 모든 세목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근데 오직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직장인이 월급에서 이제 부과되는 근로소득세가 37조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한 1000억 정도 늘었는데요. 네. 7월에만 5조 8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3천억이 늘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 올해 말, 그러니까 연말 근로소득세는 작년보다 1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들은 얼마나 줄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경기 악화와 감세 정책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이 줄줄이 줄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와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간 법인세는 55조 4천억에서 36조 3천억으로 19조. 즉 35% 정도 줄었습니다. 해당 기간 가장 감소율이 큰 세목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20조 7천억에서 9조 6천억 53%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침체하면서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쵸. 증권 거래세 종합부동산세 역시 16%가량 줄며 전반적으로 큰 폭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지갑인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네. 이거는 또 예상보다 더 들어오고 있다. 그렇죠. 유리지갑이 직장인들이 반대로 많이 내는 것 말고 뭐 세금 좀 돌려받을 수 있는 정보 이런 건 없습니까? 아, 네. 낸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건보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곧 시행되긴 합니다. 아, 건보료.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1월 소득부가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본격 시행하는데요. 자동으로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그다음에 월급 그러니까 보수 외의 수입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줄었다고 조정을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 공단은 보험료 추가 부과와 피부양자 탈락 등 혼란을 막기 위해 이런 정산 대상자, 폐업자 대상에게 이렇게 알림톡, 그러니까 뭐 알려준다라고 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이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11월 건보료 연말 정산을 해 보험료를 재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후 소득이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확인이 되면 건보료를 더 갖고 반대로 소득이 없어지면 이제 환급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하지만 이 제도는요, 원칙적으로 건보료를 환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불규칙한 이런 지역가입자나 현 소득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데 이제 제한점이 있는 예를 들어 보수의 이런 수익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득이 파악된 후에 이제 소득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더 징수하기 위해 시행된 건데요. 원래는 네, 혹시나 소득이 줄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네. 자, 손석우 평론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상자산 얼마나 갖고 있을까? 대표적으로 이제 코인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네. 해외 거래소에 넣어놓고 거래하고 있는 그 예. 가상자산이 집계가 됐죠? 그렇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포함되면서 네. 궁금했던 그 규모가 드러난 건데요. 깜짝 놀랄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네. 131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이 이제 해외 금융계좌에 5억 원 넘게 들어있던 국내 거주자 법인의 계좌 속에 있던 금액을 집계한 결과인데요. 이게 가상자산이 원래 올해 포함되긴 했지만 원래는 주식, 채권, 뭐 파생상품 이런 것들을 집계하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평균 60조 원 안팎이었는데 올해 가상자산이 처음 포함되면서 신고액이 186조 4천억 원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아까 가상자산 규모만 131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3분의 2가 가상자산이었던 거죠. 와. 이 가상자산 신고액 해외 거래소에 예치돼 있거나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던 겁니다. 해외 금융계좌에 있던 자산 3분의 2가 코인이다. 코인이었다. 이거 혹시 누가 얼마나 보유한지도 나왔습니까? 네. 이게 신고액 대부분 법인 소유였어요. 아. 가상자산 신고액의 92%인 120조 원가량이 73개 법인에서 신고한 몫이었는데 예. 국세청은 이 법인들 대부분이 코인 발행사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아.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코인 발행사들은 보통 코인 가격 방어 등을 위해서 자체 발행한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이런 코인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10조가량은 개인이 갖고 있는 물량이었는데요. 약 1,300명이 신고했습니다. 이걸 1인당 평균으로 나눠보면 76억 6천만 원입니다. 1인당 평균 76억? 6천만 원. 와하.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게 더 놀라운 점은요. 20대와 30대의 신고액이 가장 컸다는 점입니다. 와하. 30대가 123억 원, 20대가 9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건 뭐 1인당 평균이니까요. 네. 네. 이게 따지고 보면 2030 큰손 투자자들은 100억 원씩은 가상자산 코인이 되겠죠.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아직 세금 부과가 되지 않고 있죠. 국회가 당초 올해 실시하기로 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는 아니고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한 사람 중에 그것도 5억 원 이상만. 나중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나 이만큼 코인 갖고 있어요라고 먼저 자진해서 신고한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1인당 평균 금액이 아마 높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고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고 대상은 5억 원 이상 보유했을 경우만 의무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네. 반대로 5억 원 밑으로 5억 원 미만으로 보유했을 경우는 의무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안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코인의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사실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거래소에서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이유가 보통 이런 해외 비자금 은닉, 탈세 같은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신고를 이렇게 종용하게 되는데 5억 원 이하는 사각지대로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런 차단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는 이 FIU라고 하죠. 금융정보 분석원 등을 통해서 추적이 됩니다. 그런데 해외 거래소는 규모가 작은 경우 특히 거래소 소재지도 불분명한 경우도 다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하기 여전히 힘든데요. 하지만 갈수록 이 각국 과세당국 간의 정보 교환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허위 신고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거래 행위 단속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손석우 경제평론가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많이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오히려 여기 안 걸렸었는데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면서 이것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유행이 1년 넘게 가고 있다고 하네요. 해서 무료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일단 혼선을 막기 위해서 만 9세 미만의 생애 최초 접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부, 만 7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순서로 이렇게 무료 접종을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가까운 뭐 보건소라든지 지정된 의료기관 찾아가시면 되는데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게 독한 감기의 약자가 아니더라. 예, 인플루엔자. 이게 다른 유형이더라. 라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독한 감정이 있다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예, 두 글자 비슷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임영웅. 대한민국에서 이 세 글자면 끝납니다. 저희도 좀 한번 섭외를 해봐야 되는데 네. 저희가 네, 섭외는 못하고 콘서트라도 가보고 싶은데 이거는 전 국민 효도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영웅 씨 그 콘서트 티켓이 얼마 전에 오픈이 됐는데 그 예매창이 열리자마자 370만 명이 접속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데 370만 명이 여기 몰려요. 또 수십만 명이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고 사이트를 보니까 티켓 하나당 90만 원? 정가보다 한 5배 넘는 암표가 등장을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암표.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닌데 이거 못 걸러내는 건지 방법이 없는지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도 임영웅 씨 좋아하시죠? 예, 물론 좋아합니다. 네,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예. 피켓팅이라는 말을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티켓팅하는 게 피 튀길 정도로 치열하다 해서 피켓팅이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매크로라고 하는 일종의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매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네. 혹시 이게 다 불법인가요? 어떤가요? 그 매크로라는 말 들으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는 자동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예매를 하려면 날짜 선택, 자리 선택, 예매하고 결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예매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하면 다 불법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매크로를 사용해서 티켓을 구매한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사용처에 따라서 위법과 합법이 달리 판단되는 거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뭐 부당이득을 취한다거나 인터넷 이용에 장애를 준다거나 또 잘 아시다시피 뭐 선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가지고 매크로를 이용한다거나 또 티켓을 대량으로 매집한다거나 하면 이것은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고요. 그 밖에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다면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가 되고 또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누설까지 간다면 개인정보 누설죄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 침해 과정이 동반되었다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내 티켓 사기 위해서 내가 매크로 프로그램 돌리는 것까지는 어찌 처벌을 안 한다라는 건데 네, 이걸로 맞습니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그러면 실정법 위반이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암표의 기준도 좀 명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얼마 웃돈 붙이면 그게 다 암표가 되는 건지 판매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그 기준도 좀 알려주세요. 예, 원래 전통적으로 암표를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막는 법은 경범죄 처벌법이었습니다. 근데 네, 아시겠지만 이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 매매를 근절하는 규정은 무려 5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었어요. 그래서 아, 지금의 현실과는 굉장히 맞지 않죠. 해당 규정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게다가 문제는 대부분의 요즘 표 거래는 온라인 거래로 이루어지는데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온라인 거래로 인한 온라인 거래를 통한 암표 매매를 도저히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가 올해 2월경에 국회 법사위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자라는 내용의 공영법 개정안 통과했고요. 이러한 공영법 재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상 처벌 근거 조항이 본격적으로 마련이 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영법 재개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우려 목소리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네, 뭐 스포츠 경기나 축제, 시상식 팬미팅 등의 공영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행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행사는 개정된 법안에 따르더라도 도저히 규제될 수 없다는 법의 흠결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매크로로 얻은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얻은 것인지 어떻게 입증하느냐, 어떻게 확인하느냐 라는 반론도 있고, 무엇보다도 처벌 형량이 상당히 낮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실제 네, 선고까지 가면 더 줄어든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암표상이 암표 판매로 얻은 이익보다는 훨씬 작지 않냐, 적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이것도 최대, 그렇죠? 최대치니까요. 그렇죠. 법정형이 1천만 원 이하면 실제 선고형은 상당히 낮아진다고 보셔야죠. 이 법적으로 사각지대가 너무 크네요. 그러면 이게 그 암표로 인한 피해 규모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앞서 도입부에서 임영웅 씨 콘서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임영웅 씨 콘서트가 인기를 끌자 자녀분들이 부모님 효도하겠다라고 해서 암표를 거래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셨다가 되려 사기 피해 입은 소식이 굉장히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돈을 입금했습니다. 입금했는데 아예 티켓을 안 보냈다. 이건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입금도 하지 않은 예매 내역서와 좌석표를 위조한 뒤에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고 입금 받은 후에 연락 두절 잠수타고 뭐 이런 방식도 있고요. 또 입금한 티켓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 현장에 갔더니만 똑같은 자리에 티켓은 나 말고도 여러 명이 갖고 있는 거 이런 사례인데요.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사기의 피해입니다. 입건하고 검거만 된다면 사기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고, 별의별 게 다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효도 전쟁이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이게 네,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려고 뭐 국내 제주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여행 보내드리려고 돈을 모아놨어요. 근데 부모님이 야, 그 돈 가지고 나 그냥 임영웅 콘서트 가고 싶다, 콘서트 보내줘 이러면 또 한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암표 또 이렇게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또 사기로 이어진다.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대리 티켓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예매하기 힘드시죠? 저희가 대신해서 예매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업자들도 있던데 이거는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이 하면 해서 된다면은 하겠는데 도저히 네,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이용하니까 사람 위에서는 티켓을 구할 수 없다 보니 대리 티켓이란 말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리 티켓이라는 것은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구매해주겠다,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티켓을 내가 구해주겠다라고 접근을 해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돈만 날리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나 계정을 옮기는 방식이 종종 이용이 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러한 것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다분하고요. 또한 대리 티켓팅 등은 SNS에서 많이 보일 겁니다. 네. 그러면 암표 판매업자가 티켓 양도를 위해서 절차에 필요하다라면서 구매자의 아이디 보내주세요,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알려주세요라고 요구하다 보니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곧 보내줄 테니까 인증번호 저한테 알려주세요 요구하면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는 요즘에 누설이 금지되고 있는 거죠. 침해 금지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네.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또 그 업자들은 핸드폰 소액 결제로 활용하거나 인터넷 은행의 소액 대출로 활용하는 등으로 구매자에게 단순히 대리 티켓 비용 피해뿐만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추가 피해를 입힌 사건도 발생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 티켓비 몇십만 원뿐만이 아니라 주민번호까지도 다 가져갔으니 이걸 네. 또 2차, 3차로 어떻게 활용될지 그것도 두려운 거죠. 또 하나가 그러면 이런 사기범들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잡는다면 내 피해가 된 금액들,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먼저 암표나 불법 사이트 거래를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네. 아니 주체나 예매처 측은 처벌 대상 아닌가? 워낙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일단 주체 측이나 예매처 측은 사전에 만약에 암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미리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은 일단 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 사람을 검거해야 되는데 지난달에 1년 6개월 징역형으로 선고까지 받은 처벌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티켓을 위조하거나 티켓이 있다고 속여서 판매해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경우일 뿐이지 네. 암표 판매한 그 자체로 처벌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은 명확한 처벌례가 없는 실정이고요. 무엇보다도 법정까지 데리고 가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검거를 해야 되는데 그 보통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분들은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 사기 피해 범죄로 고소를 접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사 합의가 되면 다행인데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손해배상까지 가지만 아시다시피 이 티켓 비용이 수백만 원 이르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민형사상 절차에 드는 시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에 비하여서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작은 편이라 개별적으로 피해 대응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여러 피해자들이 단체로 대응한다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또 그 웃돈을 붙여서 좀 심하게 웃돈을 붙여서 파는 사람을 봤다. 또 온라인에서 이렇게 판매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걸 보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신고를 하면 좀 실효성이 있을지 이건 어떻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네. 해당 판매 플랫폼에 사기 티켓 판매에 관한 게시글을 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강제력이 없다 보니 플랫폼 자율이라 그냥 두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스스로 삭제하는 곳도 있어서 이것은 강제력 없는 부분인 거고요. 네. 가장 효과적인 곳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온라인 암표 신고에 대해서 본인이 목격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예 온라인에서 이렇게 티켓을 사고 팔고 하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그냥 거래하는 것 자체가 또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또.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암표 판매를 의도적으로 목적을 삼았다면은 플랫폼 업자도 당연히 공범으로 처벌되겠습니다만은 네. 대부분의 경우는 나는 처벌에 대해서 무관하다라고 미리 고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범 처벌까지는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중고거래 사이트라든지 또 티켓 네. 거래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는 잘못 없어요. 그냥 손 들면은 끝인 거예요? 그렇죠. 아, 현실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저희 큰애도 작년인가 처음으로 이제 콘서트를 가본 적이 있는데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하더라고요. 뭐 여권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 떼가야 된다고. 그 제가 어디 너 관공서 가니? 주민등록등본을 왜 떼오라니까 이게 실명하고 이거 티켓 예매한 사람이 맞는지를 이제 매치를 해본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공연장에서 이렇게 그 공연 대행사나 아이돌 소속사 측면에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던데 이런 건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그나마 대안으로 말씀 주셨던 방법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요. 네, 말씀 주셨던 아이돌 가수들 공연을 앞두고 소속사나 기획사 측에서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부정 예매와 불법 거래 의심되는 대정을 강제 취소한다거나 암표 거래를 제보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공연 티켓을 서비스로 주겠다 혹은 콘서트 MD 상품을 증정하겠다라고 한다거나 네. 심지어 포상금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자녀분 케이스처럼
공연에 올 때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티켓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예매한 아이디와 공연장에 입장한 사람이 과연 동일인지를 신분증 등으로 확인을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죠. 안표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예를 들면 본인이 산 티켓을 구매자의 아이디로 옮겨주면서 회사 측에 이러한 동일인 확인 절차를 또 무력화시키는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구매자의 아이디로 또 새로 가입을 또 해주면서 수수료도 받는 거고요. 참 이게 사각지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점도 커 보이고요. 오늘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 통해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시죠.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나란히 상정해 표결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충남 서산시 공군기지에서 전투기 한 대가 기지 안에서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은 비상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연내 한 차례 소폭 추가 인상을 시사해 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영어로 번역하기 힘든 우리나라 단어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는데요. 재벌이 그렇고요. 학원도 영어로 학원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또 하나, 눈치. 이것도 번역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센스라고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미묘한 생각 또 정서까지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상담심리사인 연세대학교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 오늘은 눈치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반갑습니다. 눈치 좀 보세요. 저도 잘 보죠. 어디 집에서? 저는 집뿐만 아니라 네. 여러 군데서 보고 있죠.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이게 눈치도 종류가 있습니다. 네. 뭐 안 좋게 볼 때는 좀 눈칫밥 먹었다. 네. 이제 구박받는다라는 뜻이죠. 아니면 눈치가 좋아. 네. 또는 센스가 좋다라는 뜻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네. 눈치가 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부터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눈치를 본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눈치가 있다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눈치가 있어야 눈치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치가 있어야 눈치를 본다. 무슨 말이냐면 눈치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네네. 첫 번째는 주변 상황이나 네. 환경에 대해서 내가 그러한 상태가 어떤지를 형세를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 소위 환경을 딱 읽는 능력이에요. 분위기 네. 같은 거를 네. 딱 파악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태도, 표정, 행동 이런 것에 대한 행간의 의미를 기가 막히게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는 눈치가 있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좀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정서적 능력이 크고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죠. 소위 센스가 좀 있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어요. 아하. 그렇죠. 사실 이거 방송하는 사람들은 네. 센스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눈치 많이 봅니다. 네. PD님 눈치도 보고 작가님 눈치도 보고 네. 시간 돌아가는 것도 보고 네. 뉴스 속보 올라가는 것도 보고 출연자 표정도 봐야 되고 네. 근데 질문 제대로 했나? 이게 청취자분들 보내주시는 문자 반응도 봐야 되고 네. 아, 제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게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라는 거는 네. 또 안 좋은 의미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눈치밥이라는 표현도 있는 거고요. 네. 예. 사실 눈치가 있으면 네. 되게 좋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눈치가 없잖아요. 내가 아예 눈치가 없다. 그러면 네. 나는 그냥 편안하거든요. 근데 내가 왜 저 사람들이 나 이렇게 싫어하지? 난 왜 이렇게 탈락을 하지?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 본인은 편해요. 근데 네. 계속 불호감을 어떻게 보면 비호감을 좀 계속 형성시키는 그런 경우가 자기가 의도치 않은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사람 이렇게 눈치가 없어 막 이런 거. 그렇죠. 네. 근데 눈치가 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막 신나게 얘기하다가도 한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소외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얼른 초대해 주는 거예요. 민수야,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막 민수가 이제 자기 말을 뭔가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을 조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초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야, 진짜 민수는 정말 탁월하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윤활제와 같은 역할이 있죠. 그런데 눈치가 있는 걸 넘어서 눈치를 좀 보기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게 너무 과해져서 정말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이러면 윤활유와 같은 유연성이 아니라 오히려 경직성을 많이 띠게 됩니다. 왜 기자님 옛날에 막 혼날 때 네.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혼날 때 보면은 막 웃고 그러면 옆에 네. 있는 친구가 야, 너 눈치가 없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웃고 있다가도 이제 갑자기 자기도 위축되면서 굉장히 뭔가 심각한 표정을 줘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을 네. 받잖아요. 네. 사실 눈치가 있다는 것은 센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런 네. 걸 다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그게 초기 환경에서 굉장히 혼나거나 비난을 받거나 자기에 대한 주장을 충분히 수용받지 못하면 눈치가 있는 것이 오히려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주눅든다는 거죠? 그렇죠. 주눅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환경 자체나 사람 자체를 굉장히 안전하게 보지 못하고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불안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니까 위축되고요. 자기 주장도 많이 못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주장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해가 누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눈치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눈치를 너무 보는 것도 문제인 거고 그래서 네. 뭔가 적정한 수준이 좀 필요한 건데 네. 일단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너무 눈치만 보는 사람인가? 이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적극성과 수동성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성과 수동성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사람들하고 있을 때 내가 얼만큼 내 제안을 좀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거 같이 할래요? 우리 이런 일 한번 같이 해볼래요? 이런 걸 편안하게 좀 제안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 내가 먼저 제안을 좀 한다면? 네. 그게 네. 강압적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사람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막 제안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상호협력적으로. 네. 근데 눈치를 굉장히 보는 사람들은 그런 제안을 거의 못해요.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제안을 해야만 그걸 따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예요. 네.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과 내가 상호 협력을 맺을 수 있는 친구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친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수평적 관계를 잘 맺습니다. 근데 눈치를 너무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직적 관계를 많이 맺죠. 그래서 자기는 항상 을이 돼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눈치가 좀 있는 사람들은 와 저도 정말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인정해 주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런 생각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주장을 또 얘기하면서 1 플러스 1이 돼버리죠. 어떻게 보면 상대의 주장과 내 주장을 같이 묶어가지고 그 파일을 크게도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눈치를 굉장히 보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맞추는 그런 수직적 관계를 많이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속되는. 네, 세 번째는 연합성과 의존성인데요. 네. 눈치를 굉장히 내가 좀 눈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호 협력적이어서 우리가 혼자 노를 젓는 게 아니다. 네네. 같이 배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협력적 방향이 있다. 연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눈치를 굉장히 보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키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줘버리는 그래서 내가 사라져 있는 그런 의존적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적극성과 수동성 그리고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 더 나아가서 연합성과 의존성 이 세 가지 지점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는 사람 아니면 너무 눈치만 보고 사는 사람은 좀 사회성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는데 네. 혹시 눈치가 좀 없다. 네. 이런 사람들도 좀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면 네. 눈치 그러니까 좀 센스를 좀 더 키울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사실요 그것도 배우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선천적인 게 아니라. 네. 관계는 배우는 요소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도인 것 같아요. 눈치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고요. 네네.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쵸. 중요한 건 눈치가 적절하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네. 쉽지 네. 않죠. 근데 그거는 배우는 게 가능하다. 또 네. 눈치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이거는 내가 상대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지금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가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상대가 나를 거절할지도 몰라. 이 공동체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뭔가 굉장히 나는 위축된 마음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이거는 지금 내가 현존하고 있는 장을 잘 살펴보고 사람을 보면서 아 여기가 혼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구나 라는 걸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생각보다 혼나는 분위기는 별로 크지 않잖아요. 네네네. 뭐 정말 무슨 나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경우잖아요. 네네네. 그런 안전한 공간에서 자기의 주장을 조금씩 해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약간씩. 약간씩. 큰 걸 얘기해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좀 시도를 해보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금씩. 커피를 시킨다 하더라도 네. 자기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은데 다 라떼를 시켜요. 그랬을 때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도 될까요? 이것도 주장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눈치 너무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 통일하고 있는데. 뭔가 통일하고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런 작은 주장부터 조금 넓혀나가 보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것이 수용되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예. 눈치가 조금 있어지고 눈치를 보는 것은 좀 줄게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작은 의견을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라. 네. 사실 이게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약간 마지막으로 좀 짧게 그러면 눈치가 너무 없어서 탈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막 네. 분위기 깨는 사람들. 네. 이상한 말 갑자기 막 던지고.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인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예. 자기가 누구한테 혹시 상처를 주고 있는 거가 있는지 예. 자기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게 있는지를 계속 컨설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예.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아, 근데 눈치 없는 사람이 그거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야, 오늘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네. 혹시 내가 괜찮게 얘기했던 것 같아? 라고 조금 센스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런 분들은 유연하게 그것을 굉장히 다치지 않게,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잘 표현해줍니다. 그러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조금씩 배워나가기 시작을 하죠. 아하.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도움이 좀 필요하고, 네. 혹시나 주변에서 아,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네. 야, 눈치 좀 그만 봐. 라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네, 네. 주변하고 좀 대화를 더 많이 하셔야겠네요. 몰라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러네. 최희진님, 눈치는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적정한 수준을 찾아야 되는 것 이야기를 네. 들어봤고요.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밤사이에 그 미국에서 금리는 동결이 됐는데 국채금리는 튀어 올랐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우리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 때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빠르게 또 깊이 있게 같이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 돌아오겠습니다.